이리저리 얼렁뚱땅 애니니의 생일 파티. 어, 근데 6개가 없어. 얘를 반으로 쪼개야 되나? 아니야, 느낌 있게 하나만. 자,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어제 오늘 팬분들이 해주신 뭐 전광판이나 생일 카페 다 갔다 왔거든요. 컵홀더 앞에 나열되는 거 보이시나요? 갔다 왔다는 증거죠. 아, 이거. 야무지게 컵홀더를 다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곳을 갔다 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꽃다발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어떻게 들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나 정리를 할 수 있지. 우와! 와, 대박 커! 몇 개인지 세볼까요? 포기할게요. 대략 100개인 것 같습니다. 나 정리를 할 수 있지. 오늘 약간 꽃날인가 봐요, 꽃날. 꽃이 VIP가 그런가? 아, 이것들 다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하나하나 보여주기 조금 그렇다. 너무 사랑스러운 것들인데. 이런 거 있다. 엄마 여기 앞에 뭐 있다. 저기도 있다. 지금 나 꽃이랑 같이 있는데 누가 꽃인지 모르겠지? 다만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나밖에 없어서 나인 줄 알 거야. 언니, 저 09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90. 학번이 90? 아니. 언니, 저 2009년에 태어난 친구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히 언니라고 불러야 되니까. 혹시 이 말에 숨어있는 속도 있지 않을까? 09학번인가? 아니면 90을? 잘못 타자를 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언니, 저 아까 09인데 언니라고 해도 돼요? 물어봤던 사람인데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언니라고 해도 돼요. 뭘 물어봐. 언니라고 하세요. 놀랬잖아. 안녕, 플라티엄. 어머, 이 와중에 소원인데 전화가 왔었네요. 언니, 이거 스피커 켜도 돼요? 저 V앱 중이에요. 엄마, 안녕. 언니 생일 축하한다고. 어제 새벽에도 축하해줬잖아요. 목소리 들으면서 해야지. 어머. 생일 축하해. 끝나고. 지금 생일 V앱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주 사랑받는구나. 나도 오늘 행복해요. 행복해? 네. 와, 행복하면 됐지. 오케이, 얼른 봐요. 만난 거 사줄게. 네. 버디, 예린이 많이 이뻐해줘. 축하해줘. 그녀는 정말 26살입니까? 어쩜 이렇게 귀엽지? 아, 그쵸. 저도 가끔씩 거울 보고 놀래요. 뭐지? 나 26살인가? 26살이 이렇게 귀여워 되는 건가? 거의 지금 귀여움으로 따지면 뭐 세계 최강이죠? 아, 26개월 아니냐고? 조금 부끄러워. 이제 슬슬 맞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저의 생일은 스스로의 생일처럼 그 누구보다 저보다도 더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사랑이 너무 다 느껴져서 저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진짜 항상 버디들이 있기에 어깨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모든 스케줄 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날 때 하는 거? 고마워요. 다들 안녕. 고마워.